요걸 지금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요거 이제 뭐냐 아니다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요제가 동론데 아니다 부정적인 의미다. 그래서 아닌 마음에 요것이 저 종의 마음심을 짝지웅구리 성낼놉니다. 분노한다 는 뜻으로 그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 분노한다 성낼로 아닌 마음 분노한다 종의 마음 분노한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런데 요거 오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가 요건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냐 하면 요것은 저 가틀려의 마음심이 짝지웅구리 가틀려 입이 하나가 될 때 같은 마음이 되고 입이 두 개가 있을 때 다른 마음이 섞는다 이 말은 그러니까 같은 마음을 짝지웅구리 용서하면 같은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용서하면 그러니까 요것이 바로 행복 자체라 이 말이야. 너와 나 같은 마음이 행복이 아닐까 다른 마음이 불행이 아닐까 그래서 이해를 합니다. 그 만든 사람이 창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때는 배려에 대한 개념이 없었고 그래서 그랬지만 요걸 난 요걸 보면 아, 배려가 중요한데 요거 배려한 마음이 아닐까 어지른 마음은 착하고 선한 마음이 배려하지 않을까 요렇게 한번 만든 사람한테 나가 의견을 요하면 네 말이 맞다 그게 나 그 생각을 못하고 나 그걸 못 만들었는데 너가 이 영웅이 너가 만들었구나 그치가 맞다는 거요. 대학 교수들도 그래서 사활제가 있어. 사활제 사활제는 계속 쓸 겁니다. 사활제가 이것이 성경에 나와있으나 삼수변, 요 물입니다. 요것도 물이요. 요것도 물술제지만은 삼수변도 물입니다. 물을 상징했는데, 혀설에, 혀설에 물을 삼수변 짝지웅구리 사란입니다. 혀를 물같이 놀려야 산다는 뜻이 아닌가. 어찌 여러분 위치가 맞지 않습니까? 혀에 물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뜻이 맞아요. 바로. 해를 부드럽게, 유연하게, 온유하게, 따뜻한 채, 온유한, 요 말이 지금 뭐, 온유하게 놀려야 온유. 온유와 부드럽게 놀려야 이게 사는 길이다. 살아가는 길이다, 이것이. 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는 길은, 뭐, 뻐시게 말이죠. 강하게 그보다도 부드럽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할 때, 살아야 되지, 살아가는 것이 그 순리대로. 예, 그래서 살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온유. 온유란 것은 힘이 있어서 겸손하고 힘을 쓰지 않고, 이거 온유란 걸 나 이해합니다. 따뜻하고 부드럽고. 그래. 이렇게 배신, 아닌 마음 배신하고, 어진 마음 배려하고, 그래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 의지가 맞지 않는가. 일체 맞는 게 아니요. 상형문자로 된 것이니까. 요 글자를 보면요, 저 개진류에 또우자를 보태면 또우자가 종로가 된 뒤 마음신을 보태면 성낼로가 되거든. 여자가 또 있으면 성내지 않냐 그 뜻으로 이해가 하고요. 개진류에 입이 하나가 될 때 같은 마음이 입이 하나가 될 때 하나 될 때 같은 마음이 되지 않냐. 또 있으면 성내고 우리 형제님은 성함이 어찌 되십니까? 제비강자에다가 네. 제비강자에다가 이름을 강 공훈자에다가 또 서부 주석석자 씁니다. 주석석자 그 맞지요? 예. 가서 마음을 달라 그랬나 나는 요거 지금 다함에 마음심 마음을 달 때 느낄감 진심을 다하고 마음을 다할 때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진심을 다하고 제가 부족하지만은 저도 은혜를 받고 많이 배웠으니까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지금 이걸 해나가려고 합니다.